오늘은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아주 복이 있는 날이네. 아니 지방에서 우리 저 김지은 가수가 열차 타고 오질 않았나? 또 우리 또 홍보 가수 우리 또 강줄기 가수님이 타이틀곡 우리 음반 발표를 옛날에 그러잖아요. 가수 언제 데뷔했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수들한테 그죠? 데뷔 날짜가 언제냐고. 그럼 2020년도 5월달에 우리 강줄기 가수님이 데뷔하신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 가수의 신을 오늘 하셨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런 날은요, 이 판검사보다도 더그 집안에 출세하는 큰 인물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가수 한 분이 나오면 집안에 판검사보다도 더 출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세계 챔피언이 이제 탄생한 거죠. 그러면 징계 가르치고 그냥 잔치를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똑똑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줄기 가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징계가리 치면서 크게 시청자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야 뭐좀 하면 좀 땀이 나고 좀 힘들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죠? 옛날에 잔치날은 거의 다 징계가리 치고 앞뒤로 다 돌고 그랬어요. 집안을 동네 잔치하고 그랬어요. 아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 시골에 그 고향에서 두고 잔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 우리 가수님들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도 한 번도 이런 잔치를 안 해줬네. 근데 우리 강준기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우리 강준기 가수가 처음 이런 또 이제 뒤풀이 잔치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그것이. 그죠? 이게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준기 가수님 모시고 같이 징계가를 치면서 이렇게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멋있게 우리 조 감독도 좀 징을 좀 쳐주세요. 못 치지만은 원래 농악하셨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창도 하고 우리 저 농악 창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밸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징 치고 한 바퀴 빽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고 힘겹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다.